한려수도의 절경이 펼쳐지는 남해안 최고의 명승지 기암절벽과 산천을 품은 천년고찰 수려한 바다와 산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남 고성입니다. 남해안에 자리 잡은 경남 고성은 풍성한 산세와 조망이 훌륭해 숨은 여행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어? 저 뭐예요? 절집 위로 솟은 무언가가 보입니다. 어? 절? 절 같은데? 남해안을 향해 뻗은 산줄기에 위치한 작은 절. 저런 위치에 있어요? 이곳이 멀리서도 우와. 한눈에 띄는 그곳입니다. 고현암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불상의 크기가 실감되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중생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한다는 약사열의 대불. 치유한다, 약사. 주변의 산을 오르는 길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해 줄 것 같은 금동불상의 높이는 무려 13m. 진짜 커요. 크기에 압도당하는 거대 불상 뒤로 드넓게 펼쳐진 다도해의 풍경은 덤입니다. 야, 진짜 근데 장관이에요. 생활하면서 한 번씩 왔다 가면 뭐랄까 그 한력소라고 하나 좋아요. 일단 한 번 왔다 가면 하가가 못된 것이 한스럽습니다. 아... 네, 그림을 아, 그림에 담지 스케치를 했으면 이 명작이 됐을 겁니다.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에 오래오래 간직하고픈 풍경인데요. 진짜 근데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와. 눈을 뗄 수 없는 절경이 펼쳐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어디예요? 여기 건너편인데? 응? 어머나. 무의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문수암은 삼국시대 때부터 명승지이자 해동 절경지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와, 이건 문화재는 와. 경남 고성이 오면 꼭 들러야 한다는 이곳. 와. 그런데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학업 관련 소원을 많이 빈다는데요. 그쵸? 학업?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저 잘 됐으면 해서. 아, 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아, 소원 빌었어요. 문수보살님이 보이는 사람, 본 사람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봤으니까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 보셨어요? 아. 여기 어디에 보살님상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자리 서시면 이렇게 올라서 돌틈 사이에 보시면은 아, 그림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오른쪽만 더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문수보살님 얼굴 형태가 보이실 거거든요. 오, 예. 아, 뭐 보이는 어?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은 그림을 찾듯 바위 틈에서 찾은 문수보살. 학업 성취를 이루게 해준다는 문수보살이 새겨진 바위. 절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네, 신라시대 의상 스님께서 그림과 함께 이곳 무의산을 오르게 됩니다. 함께 오르던 그린이 바위 틈 사이로 홀연히 사라지시게 되고 문수보살님께서 그린으로 화연하셔서 이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수암을 장근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가 가득한 이곳 다도해의 절경이 남은 근심까지 잊게 해줍니다.